어제도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올해 상승분은 물론이고 코로나 이후로 보여줬던 상승분까지 모두 반납하며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말 어제 하루 동안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알류 오케이 정도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흔들리는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조금 긍정적이고 또 기분 좋게 한 주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지만 올해 3분기 최대 실적을 보여줬던 긍정적인 기업들 위주로 리포트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두 종목 선정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사 중에 현재 지속적으로 현대차와 관련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죠. 또 우리 시장 매출 1등이 삼성전자다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3개 분기 연속으로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현재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 중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실적을 확인해 보자면 3분기에 매출액은 41조 원으로 전년 대비는 8%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이익도 3조 원을 넘어서면서 현재 전년 대비는 150% 가까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분기 최대 실적을 매일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시장에서는 올해 8월 출시했던 뉴 산타페가 큰 인기를 끌었다라고 하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현재 친환경차가 굉장히 강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오닉의 판매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매출에는 큰 힘이 되어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핵심 시장인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인도에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달러 강세로 원화 환산 실적도 개선되는 것이 앞으로도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실적은 4분기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나 재고 그리고 올해 보여줬던 이 산타페와 관련된 효과를 감안했을 때 4분기에도 동일하게 최대 실적이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미국 쪽에서는 자동차 업체들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생산 차질이 우리 기업에게는 더 큰 힘이 되어줄 수도 있다라는 입장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30만 원 선으로 유지를 해줬는데요. 어제 실적 발표한 현대차 가격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현대차 전장에는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1.3%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7만 9,5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0.4% 내린 17만 8,7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용 업체 의료기기인 하이로닉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올 3분기가 사상 최대 분기 매출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98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15% 올라선 모습이고요. 다만 영업이익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부합하지 못하는 영업이익을 보여주면서 15억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는 다만 더 좋아질 예상입니다. 4분기 자체가 이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성수기이기도 하고요. 이 홈 뷰티기기의 물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유럽과 중국 쪽에서 장비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매출로 인식되지 않은 물량이 4분기까지도 이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해당 매출 규모가 15억 원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이런 부분 때문에 미용 의료기기 업황 자체에도 부진할 우려가 있지만 이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워낙 장비 가격 그리고 시술가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해당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홈 뷰티 기기에도 상당한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제품 목록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크게는 다섯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대표 주자로는 홈세라를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올해 8월에도 중국 쪽에서 4조 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중국 신생활그룹이 홈세라와 관련돼서 20억 원대 납품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안에 또 2차 수주를 진행한 부분이 중국 쪽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기대감을 안고 3분기 최대 매출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증권사에서는 일단 목표 주가를 유지선으로 제시를 해줬는데요. 2만 원 선 현재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장에는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10% 가까이 가격 하락이 나왔는데요. 8,500원 선에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반등 없이 보합권에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8,5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